관한 내용을 ChatGPT에게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Safety in water sports. 이미 한번 결과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뭐라고 ChatGPT가 정리해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 스포츠 할때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다. 네가 안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는 적합한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해라. 어떤 스포츠에 참여를 하든지 그 스포츠에 관련된 구명조끼, 헬멧, 웨트슈트, 다른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을 하고 활동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 그리고 딱 맞는 장비를 착용을 해라. 두 번째로서는 주변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 조건,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어서 강한 조류, 바위, 다른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 수영하거나 수상 스포츠 참여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라면 어떤 장소라도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너의 어떤 리밋, 한계를 알아야만 한다. 네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합한 기술 또 안전한 과정 이런 것에 이미 네가 익숙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너 자신을 네 자신의 어떤 능력 이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능력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고 너의 능력에 맞게, 너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그 해양 스포츠, 수상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유지를 해라. 특히 네가 장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다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탈수가 일어나면 그것은 피로나 다른 수상 활동의 위험이 요소가 될수 있는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항상 파트너와 함께 수영을 해라. 네가 수상 스포츠에 참여를 할때 너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참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것은 너를 안전하게 할 거고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너의 안전을 보호를 해줄 것이다. 규칙을 따라라. 모든 공식화된 규칙 또는 규정, 법규 등을 따라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속도 제한 아니면은 수영구역에 지정된 수영구역을 따른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너와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동안 너와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응급구조를 배워라. 기초적인 응급구조를 수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PR, 그 다음에 최소, 작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는 비상 사태에 있어서의 인명구조 장비 등을 다루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상 7가지를 수상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요약을 하고 있네요.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7가지 정도는 막 가장 기본적인 거고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에 한 95%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스텝을, 이러한 단계를, 이러한 단계를 이용해서, 단계로 너는 너의 안전을 충분히 좀 더 안전하게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자, 사고는 항상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또 너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 아주 좋은 정보를 주네요. 더 많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내용을 좀 카피를 해서 블로그에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